안녕하세요. 한평엄마 대표교사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하시는 신부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신부전이란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문제가 오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신장인데요. 신장의 주기능으로는 노폐물 배설, 전해질 조정, 혈압 유지, 빈혈 조정 및 혈순과 린 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의 핵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체내에 균형이 깨지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신부전에서의 영양학적 접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위에 신장의 주기능으로 노폐물 배설과 전해질 균형, 혈압 유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시기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양학과 배부시키시면 됩니다. 신부전 시기의 첫째는 질소 노폐물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 즉 과량의 단백질 제한입니다. 둘째는 전해질 균형인데요. 신부전이 있을 시 신체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전해질을 일부 조절해서 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량의 인을 제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혈압인데요. 시기에서 할 수 있는 혈압 조절은 과량의 나트륨을 제한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서 시기를 제시하셔도 훌륭한 신부전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전 위험군 혹은 신부전 초기부터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좋나요? 실질적으로 신부전 초기 단계 아이리스 스테이지 1에서 2단계는 위에 설명드린 신장의 주요 기능이 대부분 정상적 기능을 하므로 과도한 영양학적 제한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기초적인 부분, 즉 과도한 단백질의 공급, 과도한 전해질 공급, 지나친 나트륨 등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의 신장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리스 스테이지 3에서 4인 신부전 말기의 경우 시기와 함께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수액 등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전 사료는 지방 함량이 높나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신부전이 있는 산축, 특히 신부전 말기 산축의 경우 요독증으로 인해 식욕이 상당히 떨어져서 소량의 급여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방은 소량으로 많은 열량을 만들 수 있기에 지방을 높여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지나친 지방 식이는 췌장염을 병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부전에서는 시기가 절대적인가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신부전을 시기에 너무 의존해서 자가치료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고 지나치게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신장은 비가역적 장기로 한번 노화되면 신장이식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동물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시어 수화요법을 하시고 시기 부분은 메인이 아닌 서브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부전을 가진 산축은 시기로 치료되는 것이 아닌 회피적 관리의 개념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부전에서는 사료를 아예 안 먹으면 수치가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게 되면 질소 노폐물과 인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혈중의 독소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게 사실 일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처방 사료에 반을 겨우 먹던 아이가 하루 2배의 용량을 먹으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겠지만 신장은 그만큼의 데미지를 받는 것이죠. 신부전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하루 열량이 필요하므로 시기는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최근의 경향은 기본 처방 시기와 수화요법을 병행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동물병원에서의 관리와 시기 두 가지 모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연구소 대표 수의사로 4년 이상을 연구와 영양학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신부전 처방 시기의 경우 신장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닌 수화요법 등은 보조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